물러들 가거라. 어찌 심기가 불편하십니까? 이제 일도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. 선왕의 목에 내 버제 심장에 칼을 꽂아놓은 그날 난 다짐을 했다. 앞으로 다시는 내 손에 누군가의 피를 묻히지 않겠다고. 헌데 모든 것이 무너졌다. 바로 너 때문에. 개돼지처럼 살아왔다. 백정과 다를 바가 없었다. 피눈물로 만들어낸 이 자리를, 내 세상을 너 때문에 이렇게 생겼단 말이다. 누구냐? 아이 애비가 살려도 쓸 리 있겠습니까? 저도 아버지와 같은 피를 가졌습니다. 아니, 넌 죽이지 못했다. 근간에 내가 아는 이 중에 죽어나간 적 없다. 네가 저작거리에 김 아무개를 만났을 리도 없을 텐데. 제가 엎지른 물이니 제가 수습하겠습니다. 말미를 주세요. 사흘. 그 안에 종치이나 사대부의 부고가 들려오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나설 것이다. 추국청 일이 아직 한가하신가 봅니다. 중정과 서원을 치는 것이 아버지의 일입니다. 저는 저의 일을 할 테니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하세요. 그자가 죽었다는 증자를 반드시 내게 가져오군. 그렇지요. 삼사학계는 어찌되었나? 학교밀은 불가할 듯합니다. 홍문관 대제학이 불의의 사고로 장자를 잃었다옵니다. 하필이면 이 중요한 날에. 먼저 어전으로 드세요. 저는 잠시 교연당에 들렸다 가야겠습니다. 이렇다가. 부고를 접하였습니다. 홍문관 대제학의 자제가 유명을 달리했다지요. 별채 불이 났습니다. 교연당을 비우라 하시어 몰래 출궁을 하였다가 제 눈으로 직접 불구경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? 잘하셨습니다. 이제 거리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? 저는 중궁전에 들러 문우를 여쭐 생각입니다. 부디 어전회의를 잘 마무리해주세요. 물론입니다.